그러면은 방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의뢰인들이 방 개수를 무조건 4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렇죠. 저희가 꼭 방 4개 있는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앞에 방 4개 앞에 좀 꼭이라는 단어를 썼죠. 꼭. 안방으로 그렇죠. 공간 분리 확실히 해줘야 돼요. 4개 이상입니다. 근데 안방 가기 전에 여기 요거는 무슨 풍이에요? 자연주의라고. 자연주의. 아, 저거 자연주의가 아니에요. 근데 딱 저희 어머님 취향이 저렇거든요. 근데 제가 명절 때 집에 가면은 푹 자요. 그럼. 그러니까. 그 다음에 보셨어요? 이런 막 자연이 있고 맞아요. 나무가 있고 이런 게 사람한테 진짜 좋나 봐요. 따뜻한 느낌이 나요. 자, 여러분. 안방으로. 와. 와. 야, 아니 안 그래도 넓은데 붙박이장까지 있네. 예.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 방? 예. 네. 창이 굉장히 크더라고요. 앞에 가리는 게 없어서 좋네. 예. 이 문턱을 없애고 문턱이 없네. 문턱을 없애고 이렇게 거실과 이어지게 안방까지 그러니까요. 마루를 잘 안 쓰잖아요. 할머님들한테 되게 중요해요. 문턱이 걸려 넘어지시고. 좋네. 원래 할머니 모시고 살 때 일부러 그 문턱을 없애는 공사를 하세요. 예. 이게 침대가 킹 사이즈가 들어갔는데도 옆에 복방이잖아요. 근데 뒤에 가운데 띠는 악어 가죽인가요? 가죽이에요. 레더 소재. 약간 인테리어 구조 느낌이 약간 윤호윤호 씨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. 예. 매형 집 같아 맞아. 아이 그렇죠.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. 회장님 댁 느낌. 중요한 건 이 방 안에 또 문이 있다는 거는 뭘까요? 화장실 아닐까요? 기대됩니다. 웰컴. 옛날에 살던 숙소 구조랑 똑같다. 좋은데 사셨네. 여기가 샤워 부스가 있는데 화장실하고 유리 문이 있어요. 공간이 좀 협소하잖아요. 협소하니까 가벽을 설치해가지고 문이 있으면은 답답하거든요. 답답하죠. 약간 호텔식 느낌인 거지. 근데 요거 또 문이 있네요. 뭐야? 웰컴. 뭐야? 아니 또 있어? 커넥팅 룸이 여기 있습니다. 아 구조가 신박한데요 여기? 그렇죠. 여기 화장실을 끼고 부부방과 연결된 또 있어? 방이 또 있어요. 제가 봤을 때 여기를 할머니가 쓰시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. 그렇죠. 할머니를 바로 옆에서 모실 수 있다는 게 그렇죠. 얼마나 큰 효입니까? 야, 그 효심이 느껴진다.